야채에다가 같이 올리고 닭도 올려가지고. 어 지금 소영 씨 약간 그 수육 먹듯이 약간 이거 배추에 싸서 먹는 거. 와 간다 간다 간다. 자 간다 간다 쏙. 아. 아. 저것도 별미네. 싸 먹는 것도 별미네. 맛있을 것 같아. 야 야채도 진짜 아삭아삭. 어 진짜. 야채 아삭아삭해? 식감 살아 있어. 어 수다 봐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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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와. 오. 와 이거 무침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조합 짱이야.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말리 봐요, 말리. 아 거뜬하네요, 거뜬하네. 오랜만에 국밥 먹는 아저씨 먹방 나왔어요. 재수, 네. 진짜 멋있지. 아 맛있다. 그래, 그거지. 야 이거에다 진짜 먹어야 되네. 도토리묵이랑 먹어야 되네. 진짜 최고. 보통 기본으로 나오는 양념장보다 훨씬 더 고소함이 있어. 고소해. 그리고 양념 자체가 안에 참기름이랑 뭐 되게 비빔 소스 많이 넣으셨는데 그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야, 안 질려, 안 질려. 안 질리는 맛이야. 입을 굉장히 야무지게 움직이시네요, 진짜. 바빠요, 입이 바빠. 준이가 확실히 얘기할게요. 이분들 절대 쉬지 않아요. 계속 먹어요. 완성했어, 깍딱. 그거는 닭깍닭깍닭깍닭깍닭깍닭깍 맛있지?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지금? 뭐야? 아직 내 말이 남은 거지? 응 내 말이 남았어. 놀랬네. 닭 한 마리 네 개째 클리어. 총 현재 8개 시켜서 6개 나왔고요. 2개만 더 나오면 됩니다. 아, 거뜬한데요? 2개 나왔더라. 맞아. 이거 밥이 하나만 건지고 할게. 안 되는 거야. 또 있어. 언니 다리 두 배가 더. 아, 그래? 맞아, 언니. 제 사람 아니다. 욕심쟁이네. 그러니까 욕심쟁이네. 내 건데. 사람 아니네. 진짜. 내가 닭띠거든. 나 건져있는 내가 미안하다. 나 눈물나. 제일 먼저 건졌거든. 아니 닭을 8마리 시켰는데 왜 싸우는 거야 도대체? 어? 8마리 시켰는데 아니 닭뼈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앙상하게 남았어요. 감자는 과학입니다. 아니 저렇게 뼈 발굴하는 요원들 봤어요? 아, 진짜 정말 깔끔하게 깔끔하죠. 어우 세상에. 아 쓰다 봐요. 아주 이쁘게 그냥 쩍쩍 먹네요. 이게 국물에 적셔 있어가지고 쩍쩍 소리가 나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살 부드럽다. 와. 살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냐? 와, 진짜 너무 부드럽다.